조건을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을게요.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3900X에 2080인데 4K로 프리미어를 돌리기만 해도 컴퓨터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다운된다는 거예요? 멈춰버리나요? 근데 무조건 그것만 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바로 전화를 드릴게요. 네. 바는 계속 움직이는데 화면도 멈추고 소리도 멈춘다는 거죠? 윈도우를 설치하자 말자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던가요? 오시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을 할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어디서 걸렸는지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꺼버려. 꺼지는 증상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컴퓨터도 꺼버려. 2시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보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아직 출발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보고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데 한 30, 40분 걸릴 거예요. 네, 그거 해보고 나서 전화를 드릴게요.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그죠? Z390 있지. 기빨렸어. X570H입니다. X570H 와이파이. 8월 26일 날께 나온 게 있네요. 요거를 M 플래시 들어가서 X570 와이파이 여기 있습니다. 업데이트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바꿔서 또 프리미어에서 테스트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맞았지? 네. 맨 앞으로 갖고 와서 한번 플레이. 그렇죠. 적혀 있는 거지? 그때는 여기서부터 멈췄었죠. 4K가 아 멈추네. 멈추지 지금. 네. 잠깐만, 이게 왜 이러지? 4K가 멈출 사양이 아닌데 이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새로 받아봐봐. 그 게임 뭐야, 그 스튜디오 전용. 그렇지 그렇지. 그걸로 다운 받아봐봐. 야, 너 말 좀 알아듣네. 앞으로 내가 그거. 네. 그거 하면 딱딱 나온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 네. 그거 나, 나 오늘 점심에 그거 먹을 거야. 예, 네, 그거요. 그거. 아, 그래, 그거. 이 파일을 다른 데서 해서는 괜찮았다고 그랬거든? 그래. 게임 내리 그걸로 해서. 그냥 죽어버렸는데요? 죽은 거야? 한번 더 해볼게. 왜 이러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네. 좀 살짝 멈추는 증상이 생기지. 이거는 해상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얘가 4K를 못 받쳐줄 그게 아닌데. 그래픽카드 바꾸자. 네. 이거 해봐. 이번에도 안 되면은 CPU 교체해보자. 지금 그래픽카드까지 교체를 한 상태거든요. 아, 멈추네. 이상하네. 근데 하필이면 그 오디오가 나오는 구간에서 멈추네. 이상하다. 재생 불가능한 코덱이라던가. 다른 파일 갖고 하면 되나? 다른 파일로 한번 해보자. 다른 파일로. 문제를 찾았다고? 네. 오. 네, 이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래.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메모리가. 네. 그렇지. 제가 요거를 영상을 키면은 3초에서 5초 뒤에 메모리를 전부 다 먹고 그 상태에서 바로 꺼져요. 지금 메모리 사용량이 100%가 돼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32기가인데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너 생각에는 4K가 소스가 너무 커서 32기가로도 네. 메모리 버퍼를 감당, 메모리를 감당 못하고 죽어버린다? 램을 두 개를 더 꽂아가지고 64로 만들어봐. 저렴하니까. 소스 파일이 용량이 얼마 돼? 램 64로 맞춘 거야? 예, 64. 아, 한번 플레이 해봐. 보시면은 여기 상태 멈췄잖아, 그지? 올라가네. 팡팡. 네. 올라가네. 오, 야, 이게. 한 8기가씩 바로 먹었거든요. 오, 여기서 멈췄네. 음성 트랙이 합쳐지면서 멈췄잖아 또. 조금 기다려보자. 그럼 여기서 버프가 풀리는지. 네. 이거 원본 소스 파일이 크기를 한번 보자. 4기가면 죽을 리가 없잖아. 지금 64기가 전부 다 사용하고 64기가를 다 먹어버리는 거야? 다 먹고 이제 지금 뭘로 찍은 거지? 초과가 되고 있어요. 미안 너무 늦었어. 행사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아, 그건가요? 네네. 어떻게 지금 우리 집 죄송합니다. 이 행사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은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 사장님 오시면은 결정. 그러니까 원인은 일단 컴퓨터의 문제도 아니고 영상의 문제도 아니고 예전에 인텔에서 코딩을 했던 그 파일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져오신 영상 원본인데요. 그럼 이걸 9900으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그때 틀었을 때랑 같은 영상이고 코덱도 뭐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영상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이건 원본이라서 괜찮은 거야? 그렇죠. 인텔 기반 CPU에서 작업하신 파일에 코덱이 여기랑 다르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돼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통화를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또 마침 오늘 행사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인텔 CPU 기반에서 편집한 영상이 AMD 기반에서 특히 프리미어에서 딱 그 이야기를 오늘 들었거든요. 했을 때 예, 멈춤 현상이나 끊긴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인텔과 AMD의 어떤 CPU의 설계 차이에서 설계의 서로 다름에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차이라고 할까요? 버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CPU를 네. 인텔 계열로 바꾸는 거. 아, 그건 안 할래요. 어차피 한쪽 요소만 되니까 우리가. 예.
그러면 갖고 지금 원본에서 편집 작업을 하면 이상은 없어요. 네, 보내신 파일로 지금 오신 분하고 같이 확인을 했는데 이상은 네. 없는 거. AMD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 어쨌든 오늘 마침 저도 네. 지금 사실은 그 AMD 미국 본사 직원분이 와서 이제 여의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질문자 중에 한 분이 딱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도브 프리미어에서 인텔하고 AMD 사이에 서로 호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딱 그 증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런 것 같았는데 우리 직원이 영어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일단 그냥 드리는 걸로 하면 네.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찾아낸다고 고생했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네. 고생했다. 네. 이거는 뭐가 안 돼서 오신 거였지?